오늘 이 사과밭에 더 프로센 뉴 속사포를 이용하여 방제를 했습니다. 또한 근삼이의 대용품인 글라신, 파스텍 대용품인 신스타를 이용하여 함께 방제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제를 한 것은 여러분들께서는 그거 차라리 섞어서 치는 것보다 한 가지를 프루센이든 아니면 누 속사포든 이용해서 그냥 섞어 치면 더 간단하고 편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본 동영상을 찍게 된 동기는 첫 번째로서는 근삼이와 파스타를 섞어서 치도 된다,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냥 합재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각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파스타와 근삼이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신스타와 글라신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더 합리적인 방제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결과는 이제 방제하고 나서 3일, 5일, 10일 세 개의 영상을 묶어서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각각의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동영상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도봉농장입니다. 오늘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파스타와 근삼이를 이용하여 사과밭에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파스타와 근삼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파스타는 접촉형이고 근삼이는 이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파스타는 치자마자 묻은 잎과 줄기를 죽이는 반면에, 근삼이는 잎과 줄기는 물론 뿌리까지 죽이게 되는 제초제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스타는 치자마자 바로 속효성으로서 즉각 그 결과가 나타나지만, 이행성인 근삼이는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성이라고 할 수 있는 속효성, 바로 치자마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절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스타가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파스타는 즉각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에 근삼이는 천천히 나타납니다. 그 효과가.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근삼이보다 파스타를 선호를 하고 또한 많이 방제를 하고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방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늘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자료를 보다 보면 이런저런,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에도 그렇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명 이것을 혼용해서 방제를 하게 되면 파스타 효과만 있지 근삼이 효과는 없다, 또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또한 이것을 절대 섞어서 사용하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 농가에서는 이것을 섞어서 방제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섞는 것이 합리적일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늘상 고민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이것을 어떻게 섞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발견한 것이 농약 프루센과 뉴 속사포입니다. 프루센과 뉴 속사포, 이것은 파만농과 인바이오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섞으면 절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만, 이게 상품이 만들어진 것이 프루센은 2010년도, 뉴 속사포는 2014년도에 만들어진 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두 가지 상품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회사에서 만들어졌다는 말씀은 이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뉴 속사포와 프레세는 많이 팔리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일부 문경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은
이런 것들을 적극 추천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두 가지를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프루센과 뉴속사포, 이 상품은 사실 서로 다르지만 유효 성분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비교 살펴해서 그 차이가, 효과가 차이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파스타와 건사미를 섞는 대신에 그것의 제네릭 상품, 뭐 일명 복사품이죠. 복사품인 신스타와 인바이오에서 나온 글라신, 이것을 이용하여 이것과 두 가지와 비교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효능뿐만이 아니라 가격 또한 저렴해야 되겠죠. 그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다시 다른 동영상에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각 어떻게 섞는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뉴 속사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기준 권장량이 60ml가 되겠습니다. 더 프루센 마찬가지로 60ml.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합제를 만들어서 쓴다는 신스타와 글라신 같은 경우는 신스타는 20ml, 또한 한 곳은 글라신을 41ml를 넣어서 할까 합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보여지는, 이론적이라고 그런다면 프루센과 뉴 속사포가 파스타인 성분이 주요 성분이 몇 프로가 들어있나 하면 4%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건사미의 유효 성분이 40%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그것을 얼마를 넣나 하면 20ml와 41ml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파스타와 건사미의 포함 관계가 40%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보게 되면 1:10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프루센과 뉴 속사포에 60ml를 넣는 것을 비율적으로 계산한다면 단순하게 신스타가 5ml, 파스타의 대용품인 신스타가 5ml, 글라시는 55ml.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가지의 비교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희석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자, 희석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뉴 속사포를 먼저 방제하겠습니다. 그래서 60ml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60ml. 자, 지금 보시면 40ml, 60ml입니다. 또한 이 60ml를 넣는데 보통 보면 우리 채초제를 방제할 때 비료를 넣는다, 전착제를 넣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똑같은 조건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이 사과밭 한 농장에 세 줄씩 비교해서 살펴해서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또한 마찬가지로 전착제도 썩지를 않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밭은 거의 풀 초종이 지금 바랭이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바랭이가 화분과 잡초인 바랭이가 가장 많기 때문에 바랭이를 죽일 수 있도록 똑같은 조건에서 실행을 할까 합니다. 그랬던 대로 60ml를 이 통에다 넣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그리고 이 비선택성 제초제 같은 경우는 고독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방제할 때 철저하게 보호장구를 착용해야지 되겠습니다. 앞줄의 앞부분은 뉴 속사포를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살포할 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시간이 한 6시 반 정도 됩니다. 일찍이 이슬이 이렇게 살짝 있을 때 뿌려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습니다.
자가나무 밑에 방제를 할 때는 초종이 30cm 내외가 됐을 때가 가장 효과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뉴 속사포와 더 프로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이 초종 같은 경우는 약간 30cm 정도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약을 더 많이 방제하든가 아니면 더 많이 타야 되는데 저는 똑같은 실험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탄다든가 하지 않고 60mm로 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밑을 한번 더 치던가. 사실 우리가 지금 이거를 채초제를 이용할 때 화스타와 금사미를 함께 사용하려 하는 목적은 화스타의 속효성과 금사미의 이행성으로 즉각 죽기도 하겠지만 오랫동안 유지되는 채초 효과를 그런 것을 기대하고 하는데 일부 주장하는 분들은 화스타의 효과만 있지 근사미의 효과는 전혀 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낭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류 속사포와 더 프로센의 상품이 만들어진 이유가 없겠죠. 또한 이러한 상품을 이용하는 곳이 간간히 여기저기 분석을 해보니까 많이들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드라식보다는 이렇게 실제 검증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떤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 자신도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본 동영상은 조금 빈듯하게 찍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를 해본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카스카와 금사미의 상표성능 혼용 비율이 10대 1이라는 것, 그것만 이해하는 것만 해도 본 동영상을 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또한 가격도 사실은 금사미와 카스카를 가지고 이 실험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제네릭 상품인 신스타와 글라시를 이용해서 하더라도 충분히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 많이 가성비 좋은 것을 찾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누군가가 화스타랑 근사미를 가지고 이러한 실험을 하더라도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을 보시고 실험 정신으로 철저하게 해서 더 보다 더 편리하고 수월하고 합리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두 번째 더 푸르센. 푸르센도 마찬가지로 앞에 류속사포와 마찬가지로 비선택성 제초제입니다. 이것은 글루포시네이트 암모늄과 글리포세이트 이소프로필 아민 두 가지가 합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에 글루포시네이트 암모늄은 4%, 글루포시네이트 프로필 아민 같은 경우는 40%가 들어있습니다. 각각 보시면 아시겠죠. 4%와 40%, 나머지는 계면활성제와 소포제 증량제가 되겠습니다. 56%.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이용했던 류 속사포와 마찬가지로 몇 미리? 60ml를 똑같이 섞어서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이것은 잘 섞어서 흔들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40ml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을 보고, 자, 똑같이 60ml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그 앞에 이용했던 류 속사포 이 더 푸르센 같은 경우도 60ml입니다. 근데 지금 약간 따르고 나서 보니까 약간 그 점성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앞에 류 속사포와 이 더 푸르센은 사실은 똑같이 계면 활성제와 소포제 정량제 이렇게 56%. 자, 이것도 똑같이 보시겠습니다. 즉 류 속사포와 더 푸르센 똑같이 오른쪽은 류 속사포입니다. 똑같이 지금도 여기 보면 다른 것이 뭐가 다른가 하면 지금 이게 류 속사포 같은 경우는 계면 활성제와 정량제가 56%인 반면에 더 푸르센 같은 경우는 계면 활성제와 정량제뿐만이 아니라 소포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좀 더 작겠습니다. 조금 전에 뉴 속사포 같은 경우 했었을 때 거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포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거품이 작게 나겠죠. 자, 60ml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또 세 줄은 조금 전에 보셨던 더 푸르센을 세 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을 준비한다고 사실은 준비를 한다고 풀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사실은 방지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라서 지금 방지하게 됩니다. 풀이 이렇게 많이 자랐는데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결과는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쳤던 류 속사포와 더 푸르센 마찬가지로 이렇게 방제를 합니다.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칠전 뉴 속사포와 마찬가지로 초종이 풀이 너무나 많이 자랐지만 그래서 이것을 살포 양을 늘리든가 양을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비교하기 위하여 똑같이 60ml를 넣고 똑같이 방제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풀들에 푹 묻을 수 있도록 방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왼쪽으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까지가 뉴 속사포 파만농에서 나온, 그 다음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골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세 골은 인바이오에서 나온 더 프로센을 방지하였습니다. 이 비선택성 제조제인 신스타, 바스타의 대용인 신스타 같은 경우도 잘 흔들어서 해야지만이 고루 섞입니다. 그래서 잘 흔들어서 이것은 이론적으로 실제 20ml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20ml. 신스타 20ml. 신스타 20ml를 넣었습니다. 거의 제네릭인 글라신. 글라신도 40ml를 넣겠습니다. 40ml. 자, 색깔이 다르죠? 얘는 더 붉은색입니다. 글라신은. 41ml. 뭐 그러니까 40ml에서 조금 더 넣어주면 되겠죠? 넣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 속사포를 치고 난 다음은 통이 거품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더 프로센을 치고 난 다음은 거품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포제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소포제가 있다 해서 사실 뭐 장단점은 뭐 거품이 작으니까 더 편리한 점은 있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방지하게 되면 이곳은 파스타와 근사미를 이론적으로라는 얘기는 더 프로센과 뉴 속사포에 들어가 있는 글리포세이트 그 암모늄과 글리포세이트 이소풀 아민의 비율이 4대 10입니다. 그러니까 10대 1이 되겠죠. 10대 1 비율이 아니라 이것은 이론적으로 4대1의 비율에 맞춰서 계산해서 그 양만큼을 세줄을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신스타와 글라신을 얼마야? 20ml, 41ml 각각 넣어서 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 근사미와 글라신을 비율을 4대 40, 그러니까 1대 10 비율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5mm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5mm. 자, 이번에 글라신을 50ml 넣도록 하겠습니다. 55ml. 55ml. 그래서 1대 10 비율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골은 우리가 글라신과 근사미와 파스타가 섞여져 있는 비율이 유효 성분이 1대 10입니다. 그래서 1대 10을 그냥 우리 글라신과
이 시즈타를 1:10 비율로 맞춰서, 그러니까 5mm, 그 다음에 50mm 이렇게 타야 되지만 60mm를 맞추기 위해서 5mm와 55mm 정도에서 60mm를 맞춰서, 지금 최소 양이 60mm니까 60mm를 맞춰서 마지막 볼 조줄은 살포합니다. 이끼 앞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초중도 비슷해야 되고, 약을 흡초제를 방제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비슷해야 되는데, 뭐 시간은 어차피 이렇게 흘러다 보니까 아침 5시 반에 나왔지만 지금은 거의 한 9시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차이는 어쩔 수 없이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풀들이 너무나 많이 자랐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방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푹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한번 방제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방제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풀에 채초제가 제대로 묻을 수 있도록 푹 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